그냥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나오는 날도 아닌데 자꾸 나오면 이제 기축이 어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염려돼가지고 그랬더니 저 말고 다른 아이들도 다 나왔대요. 택시를 불러 학교로 돌려보낼 때까지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는데요. 그날 민호를 학교에 내려준 택시기사를 만났습니다. 학교 나갈 때 눈밀라를 한 번씩 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자님 같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얼굴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 학생은 이 머리 자체가 안 보였어요. 고개를 푹 숙인 아이의 얼굴이 무척 어두웠다는데요.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정도 갈 즈음에 제가 한번 보니까 네.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 학교를 안 들어가고요? 네,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도로가에 이제 여기 내린 그 자리죠. 저 자리 그냥 이렇게 머뭇거리고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머뭇거렸다는 아이. 민호는 그날 학교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근방 어느 골목에서 민호는 자기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마음에 걸립니다. 체벌이나 지도할 때 애들 뭐 모독적으로 뭐 지도하고 뭐 하고 할 일도 없고 특히 인원화 세학원 애들은요. 학교에서 모든 지원을 기숙사에 하고 정말 잘하는 애들만 해서 어떻게 보면 잘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민호는 기숙사 내에서도 우등생이었고 친구들과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데요. 그런데 3월 4일날 민호의 상담 일지가 이상합니다. 언제부턴가 아이가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말수가 적어지고 우울해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는데요. 진료가 필요할 정도였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들이 혼자서 이렇게나 힘들었는데 왜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인우를 본받아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한 친구가 없다. 누가 이런 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왜 그랬냐 하면 이제 인우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 몸에 불을 지를 만큼 힘들었던 게 대체 뭘까요? 벌써 네 번째 수술. 얼마나 더 많은 수술을 해야 아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아빠는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아들과 가깝게 지낸 친구라면 속을 털어놓지 않았을까요? 네. 막 힘들어한 거 있었니? 아, 힘들다. 뭐한다 그런 얘기? 부모님이 해줘야지 자기는 부모님 표정을 비해서 믿지 않는 거지. 자기 스스로 생각하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구만. 옆에서 보면 열심히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직접 김밥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냥 김밥도 아니라 막 손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돈가스 김밥 그런 거랑 저희랑 같이 먹으라고 챙겨주시고 지급으로 해주셨어요. 저희가 볼 때 부럽죠. 누나한테는 살짝 부담이 됐을 수도 있겠죠. 처음 듣는 아들의 속내입니다. 하루 18시간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던 건 순전히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부모 마음을 알아서였을까요? 민호는 자기 자신을 엄하게 채찍질했나 봅니다. 이모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대신 기대는 했었어요. 이제 섬에서 나와가지고 부모 없이 이제 유학을 했거든요. 부모님 계신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 그냥 놀아버리고 제가 못 배운 걸 우리 아들한테 한번 해보자. 기특하게만 생각하고 넘겼던 아들의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봅니다. 자신을 채근하고 괴로워했던 아들. 이제야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큰 부모님에게 자랑이 되고 싶었던 아들은 공부가 어렵다, 힘들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던 겁니다. 부모는 욕심 있는데 대학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 좋은 환경에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아이를 공부시키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키는 건데 이 부모의 욕심이 자식의 자리가 뭔 것 같아요. 아들이 돌이킬 수 없는